BNP 코퍼레이션은 2013년도에 설립된 아유아동용 전문 콘텐츠 기업입니다. 현재는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및 관광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BNP 코퍼레이션의 증강현실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는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통해서 증강현실로 구현된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DMP 코퍼레이션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목포시 목원동에 증강현실 관광 포스터를 제작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쟁기념관과 제주 민속박물관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도착하셔서 전쟁기념관 크래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증강현실을 통한 체험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전시물에 디바이스를 비추면 증강현실로 구현되는 게임과 정보를 직접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DMP 코퍼레이션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관광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DMP 코퍼레이션의 증강현실 관광 포스터는 일반 포스터가 단순히 이미지, 텍스트만으로 설명하는 많은 관광 정보를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애니클릭, 음성, 영상, 그리고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하여 사용자가 재미있게 관광 포스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50에서 100명 정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사업 모델 중 유일하게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DMP 코퍼레이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증강현실이 적용된 관광 포스터 부분, 두 번째는 관광 체험 학습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증강현실 관광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관광 포스터를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좀더 재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체험 관광 프로그램은 박물관과 과학관, 그리고 지자체의 관광 코스를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재밌게 그리고 흥미롭게 체험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DMP 코퍼레이션이 서비스하고 있는 전쟁기념관 모델을 태국, 베트남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현지 업체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